오늘은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중보 기도자의 자기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중보 기도자를 세워서 여러 가지 사역하는 가운데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저 중보 기도 사역이 중요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중보 기도 사역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저 중보 기도 사역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중간에 지친 사람도 있고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아서 때때로 문제를 교회 안 오히려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더 큰 은사와 능력도 주시기도 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사단의 공격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하다가 지쳐버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모두 하는 것처럼 교만의 자리에 서버려서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상당히 어렵게 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보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쓰시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삶의 자세 흐트리지 않았나,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내 삶의 태도와 중보 기도자로서의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항상 관리하고 부족한 건 채우는 자기 관리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교회를 섬기면서 얻었던 것들, 꼭 이런 것들은 우리 중보 기도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 교회란 상황이 다른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20년 가까이 중보기도 사역을 갖게 하면서 느꼈던 이런 자기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중보기도 사역은 교회의 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내 나름대로 결론,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걸 나눌 텐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중보기도 사역 담당한 분들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보기도자가 자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훈련할 때 특공대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만 받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받듯이 우리는 우리의 관리를 해가야 되는데 첫 번째 관리가 뭐냐면 중보 기도자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항상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중보 기도자들은 아무리 큰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도할 때만 하나님 뭘 보여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정도 그런 깊이 있는 기도의 전문가가 되었다 할지라도 중보 기도자는 자기 자신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나를 믿고 편히 쉬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세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금식하며 시간 내서 철회하고 시간 내 합심히 기도하는 자가 중보 기도자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글자 그대로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는 분들은 때때로 기도하다가 능력받았다고 교만해버리고 우리 흔히 많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은혜 받고 능력받았다고 교회를 나가서 기도원을 자기 나름대로 차리고 자기 가정에 불러서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그런 잘못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날 택하여 세우셨고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로 섬기는 종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자로서 일하기 시작하면 뭐 기도하면 다냐 뭐 중보기도자에 불구하고 뭐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기 불구하고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기 불구하고 우리 사업과 가정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또는 사단은 성도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뭐 기도한다 그러면 그 정도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중보 기도자는 능력으로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왔다 가는 그런 능력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그런 사명으로 부름 받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정체성과 자존감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존감과 전혀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온 자기 친척의 소리를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어렵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이 자기의 잘못인 것으로 여기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새로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 해방해 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회복시킬 날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어떤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것이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자의 자기 관리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자의 정체성이요 자존감입니다. 내가 가장 거룩하고 뛰어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의 어려움, 누구 가정의 어려움이 나의 죄인 양 품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이 정체성, 이 자존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집사님을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 집사님이 어려우면 그것이 나의 죄인 양, 내가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양, 밤을 새며 그 가정을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자존감을 깨달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중보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도 지칩니다. 때때로 중보 기도 사역 하는 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피하려면 쉬지 않고 중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붙어있는 떨어질 수도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중보 기도자의 마음속에 날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에도 담대하고 두렵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담대함, 그 담대함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내가 타고났던 내 깡, 세상적 용기가 나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중보 기자로 세우셨습니다. 한 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은 능력 없지만 세움을 받았으면 밤새껏 잘 감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종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연결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세를 갖는 것처럼 중보 기도자의 자기 관리 두 번째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몇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얼굴이 수척했을 것입니다. 그가 왕의 술관원인데 왕이 그를 보더니 너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수척하냐고 물어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자기 마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가 말합니까? 그가 즉시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즉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항상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쯤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쯤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린 하루에 수많은 생각을 하고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하고 하루에 수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실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린 중보 기도자로서의 우리의 관리를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버려워서
불태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식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신령한 성령님과 하나 되는 뜨거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가 나오는데 요셉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팔려왔습니다. 아마 고향으로 돌아오신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타국에 혼자 사니 상당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밤마다 날마다 그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남편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찌 행할 수 있으리요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자기 관리의 두 번째 중요한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쯤 주님을 바라보시는가? 우리는 하루에 몇 번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주님께 이런 마음이시겠지? 그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몇 번쯤 가져보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즐거워하는 오스왈드 샌더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도록 하신다. 그런 재미있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잘못 들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였듯이 우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주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분의 마음으로 모든 것 분별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자가 자기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하는데 중보 기도자는 항상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재미있는 본문이 나오는데 어느 집에 가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토기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손님이 오면 당연히 금그릇 손님을 대접할 것 같은데 성경은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금그릇, 은그릇, 토기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쓰임받는다고 말합니다. 중보 기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방언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치유사항이 내게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축사의 능력이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의 정결함입니다. 기도자로서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린 기도를 올릴 뿐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입술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된 정결한 마음으로 입을 열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그러잖아. 이사야 1장 15절 18절에 보면 너가 손을 들고 많이 기도하는 자일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의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오 귀가 잘 안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놀다가 밥을 먹으려고 들어와서 엄마 빵을 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녀에게 빵을 주려고 빵을 잘 구워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 손이 수많은 진흙과 땀으로 더러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예, 안 된다. 손을 씻어라. 아니 엄마 지금 배고파 당장 주세요. 안 된다. 아무리 배고 손을 씻고 와라. 그러듯이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지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우리가 정결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중보기도단들이 자기 정체성도 알고 또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꽤 노력도 많이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너무 쉽게 세상의 어두운 곳에 우리가 묻어버릴 때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세상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린 쉽게 죄에 물들어서 우리 언어가, 심지어는 기도 언어 자체도 죄로 물들 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철두철미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작업, 철두철미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할 때가,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끔 병원에 우리 성도님들 수술한다 병원에 가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맹장 수술한다 하더라도 의사분들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손발을 다 완전히 씻고 장갑을 끼고 그리고 수술 때에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쉬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거룩하게 준비된 자의 기도와 들으시고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 말은 절대 죄를 짓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도자리에 오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을 씻고 철두철미하게 누우치고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손을 씻고 쌀을 씻는 것이죠. 아무리 바쁘다고 손도 씻지 않고 밥을 주고 쌀을 씻는 주부가 없듯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들은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거룩함이 아닌 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너가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손에 피가 묻어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귀가 너의 기도를 듣고 손이 짧아 너를 붙잡을 수 있지만 너와 내 사이에 회개치 않은 죄의 강이 있어서 아무리 역사를 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중보 기도의 자기 관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정결함을 날마다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자기의 삶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그저 대표 기도 시키면 알고도 지은 죄 뭐든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도하고 또 자기의 죄를 깨닫도록 찾아달라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 지은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닦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자가 자기의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모습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 분들은 기도하다가 능력 받으면 지가 했다 해버리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다가 때때로 나가서 이상한 곳에 가서 기도원 하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건 사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지금 성령에 충만한가? 왜냐하면 기도와 캠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할까? 밤을 새며 차례할까? 아니면 새벽에 기도할까? 아니면 10일간 아니면 21일 동안 기도할까? 아니면 40일 기도할까?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할 자리에 나올 때마다 회개할 때부터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회개를 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묻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혀를 다스려 주도록 강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좀 된다고, 기도하다가 뭐 은사 좀 받았다고, 기도해 보니까 좀 병든 자가 나았다고, 그런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생활해 버린다면 우리는 오래가지 못하고 지칠 것이고, 오히려 그런 우리 기도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내 마음속에 정말로 성령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두 번째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 받기 원하는데 성령 받아서 은사 받고 성령 받아서 뭐 예언을 한달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병자를 고친달지 그 정도는 원하는데 성령이 나를 완전히 붙잡기를 바라는 분들은 제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성령이 자기 일부분을 다스리고 그 성령의 달통에 자기의 좀 폼을 잡아보겠다는 거지 성령의 완전 항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시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너는 기도하라 온 세상 선교지에 가라 그럴까 봐요. 우리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봐요. 이런 그런 분들이 기도가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하나님 성령 뜻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를 보내시면 보내시고 저를 살리면 살리시고 저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족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참 기도를 열심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의 기도의 경험으로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분의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던가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아닙니다. 저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분은 저 방언이라고, 저 방언은 가짜 방언입니다. 그 어떻게 하세요? 제 경험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삶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자는 경험을 초월해서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깊고 넓은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분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자의 자기 관리의 중요한 네 번째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성령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내어드릴 용기가 있을 때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기도할 능력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중보 자기 관리는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의 약점이 뭐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만큼 성경을 덜 봅니다. 제자와 사역지 훈련, 말씀 묵상을 잘하는 분들은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뺍니다. 이게 우리 약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손등과 손바닥이 함께 있어야 귀하게 할 수, 이것을 뭘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이 상했으면 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손바닥 있지만 손등이 상해서 못 잡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냐면 우리는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냐면 우리가 능력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거나 철회하는 거나 어떤 기도하는 모든 훈련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인내할 수 있는 마음, 금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소개할 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총이라면 총알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총은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총알이 없는 총은 무거울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총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장제내야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을 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성황당 앞에서 비는 사람들, 지리산 산신령께 복을 비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체력이 되고 나의 인내력이 되고 나의 겸손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의 자기의 관리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 읽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지쳐버린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맞춤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놀라운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다 생각지 못했던 음성도 듣게 하고 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냐고 따진 분이 계십니다.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왜 나는 한 번도 뭘 보지 못하냐고 말하신 분이 계신데, 보아도 보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라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라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봉사대에 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키가 자라고 영적인 지혜가 자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기도자의, 중보기도자의 자기 관리가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유혹하는 세력들을 분별하고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한 70명 정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세상의 적들이 있습니까? 손들어 보려면 70명이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유혹이 있고 저만 너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저의 아클레스킨이 있습니다. 저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잘 건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라에 가면 중보를, 중보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적들, 사단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각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날마다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자이든지 아니면 아주 하수 가운데 하수이기 때문에 사단이 건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제대로 세워지려면 사단 우리를 건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건듭니다. 세상 유혹이 들려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동역자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임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개인사역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팀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고 나와 함께할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단 한 번도 나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한 적이 없다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고, 내가 누구와 함께 기도하기를 한 번도 노력이 못하면 그런 중보기도의 사역자는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팀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빼고는 무덤까지 그 기도의 제목을 묻고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입을 여십시오. 우리에게 중보기도 사역하다가 좀 어려운 데가 몇 번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걸 상대방이 얘기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도의 제목, 뭔가를 보여주시면 본 것을 남에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입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파수꾼은 자기의 백성이 잠을 잘 때 자기는 잠을 자지 않고 모든 상황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판단 냈으면 소리 지른 자가 아닙니다. 파수꾼은 조용히 자기의 상관에게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만 입을 여십시오. 어려운 일에서도 그분에게만 입을 여십시오. 중보기도 하다 보면 어려운 일 속상할 생깁니다. 그분에게만 입을 여십시오. 팀 안에서 너무 어렵다고 그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파수꾼은 그걸 세운 지도자에게만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주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중보 기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합심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장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의 목 기도할 때 옥매였던 것처럼 우리 합심히 기도하면 그분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아, 그럼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 우리 그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기도 응답은 아무런 가치 없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기도하십시오. 기도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면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합심의 기도하면 하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용히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또는 하나님 나라의 청탁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보기도 사역하는 모든 교회 위에, 중보기도 사역자를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